이 작품은 15세기 중엽 파울로 우첼로가 제작한 회화로 서양 미술사상 실제 전쟁을 소재로 한 최초의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이전까지의 예술 작품에서는 주로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었으나 이제 사람들은 실제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산 로마노 전투는 1432년 피렌체 외곽에서 니콜로 다 톨렌티노가 이끄는 피렌체 공화국과 프란체스코 피치니노가 이끄는 시에나 공화국 사이의 전투로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에서 상업권을 두고 벌어진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초기 르네상스 원근법의 대가로 불리는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파울로 우첼리는 노년에 접어들어 사람들과의 단절, 은둔 생활을 하며 원근법만 연구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파울로 도노디이지만 동물을 사랑한 그는 이탈리아어로 새라는 뜻을 지닌 우첼로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첼로의 화풍은 후기 고딕 양식의 장식적인 효과와 초기 르네상스 양식인 선형 원근법이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대상의 실제 색상은 괘념치 않았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의 색을 입혔습니다. 그의 작품은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세월이 흘러 20세기에 등장하는 초현실주의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메디치 가문은 파울로 우첼로에게 산 로마노 전투에서 피렌체 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작품은 총 3개의 대형 그림으로 연작으로 구성되었는데 1편에서는 피렌체 군을 이끄는 니콜로 다 톨렌티노가 등장하며 패널은 19세기 중반 영국에 판매되어 현재까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산 로마노 전투 연작의 2편은 피렌체의 니콜로 다 톨렌티노가 시에나의 장군인 베르나르디노 델 차르다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를 벌이는 장면 주위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왼쪽 피렌체 군이 들고 있는 창들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시에나 군의 창들은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서 전투의 결과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장면 속의 사람들과 동물들은 서로 뒤엉켜 있는데 왼쪽의 말들은 기사를 태우고 앞을 향해 돌진하고 있고 오른쪽의 말들은 뒷발질을 해대며 도망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우첼로는 무질서하게 보이는 듯한 순간에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색채면에서는 어두운 기사들의 갑옷과 대비해 말들은 화가의 마음이 가는 대로 다채로운 색상을 보여주며 전투의 잔인한 현실보다 환상적인 전투 장면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편은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있습니다. 산 로마노 전투 연작의 3편에서는 미셸레토 다 코티뇰라로 불리는 미셸레토 아텐돌로가 구원병을 이끌며 전투를 피렌체의 승리로 이끄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첼로는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에서 벌어진 산 로마노 전투에서 피렌체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전투 장면을 거의 비슷한 형식과 구도로 세 점을 그렸습니다. 작품은 피렌체 최고의 권력자 메디치가의 궁전을 장식하였으나 세월이 흘러 메디치 가문이 종말을 맞이하면서 각각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그리고 3편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기 고딕 양식과 초기 르네상스 양식을 잇는 파울로 우첼로의
산 로마노 연작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